안녕하십니까. 강남역 11번 출구 앞에서 3년 동안 시민 여러분들의 세월호 서명을 받은 정진철, 정진솔 두 남매의 엄마입니다. 예, 최영숙입니다. 예, 저는 오늘 남아서 이 땅을 살아갈 우리 딸한테 편지를 써봤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과 아마 같은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무슨 글이지만 들어주십시오. 진솔아, 비가 내리더니 벚꽃이 지나보다. 봄은 갑자기 왔다가 가버려서 그런지 엄마한텐 항상 설레이는 계절, 설레이고 아쉬운 계절이란다. 꽃비가 내리니 4년 전 내가 수학여행 가서 들뜬 목소리로 전화했던 기억이 또 나는구나. 엄마,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멋진 곳이 있어. 대박. 그런데 엄마 아직도 제주도에는 못 와봤네. 다음엔 꼭 나랑 같이 와봐, 엄마. 내가 보낸 사진에는 봄꽃만큼 환한 미소가 가득해서 엄마는 정말 행복했었는데 다음에 보면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버렸구나. 퇴근해 보니 내가 울고 있었어. 엄마, 내가 갔던 그곳으로 동생들이 수학여행을 갔는데 어떡해, 어떡해. 발을 동동 구르고 눈물을 흘리고 간절히 기도해봤지만 속절없이 시간이 가버렸다. 이 땅에선 내 아이를 안전하게 키워내는 게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너무나 창피하고 미안했어. 너에게 엄마가 살아낸 시절보다 더 위험하고 힘든 미래를 밀려줄 수는 없었어. 그래서 엄마는 달라져야 했어. 거리로 나갔고 왜 구하지 않았는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세월호의 진상을 밝혀내자고, 또 밝혀내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할 거냐고 우리의 권리를 이음받은 그들에게 묻고 또 물어서 확인하고 싶었어. 꽃이 지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렇게 속절없이 시간이 가고 벌써 3년이 흘렀구나. 유가족도 아닌데 얼마 받고 일하느냐고, 돈 받고 끝낸 일을 네 새끼 밥은 주고 나와서 이러느냐고 험한 말도 들어야 했다. 그래도 엄마는 포기할 수가 없었어. 내가 그리고 내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잖아. 엄마가 어떻게 그런 미래를 포기하고 눈 감고 살라고 할 수 있겠니. 3년 세월 동안 부쩍 큰 너처럼 거리에서 만나는 시민들도 변하기 시작했어. 희망이 생겼고 드디어 세월호가 무트로 올라왔단다. 어찌 보면 싸움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제 엄마는 믿게 됐어. 힘들고 긴 시간이 지나도 진실은 꼭 밝혀지고, 내가 누군가의 아픔과 같이 한다면 내가 아플 때 같이 손잡아줄 누군가가 꼭 내 옆에 있을 거라는 것. 하늘의 별이 된 아이들이 304명의 생명이 준 소중한 가르침이란다. 엄마도 너도 잊지 말고 기억하자. 감사합니다.